하루 24시간 중 52.2초꼴로 전화벨이 울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전북 소방본부의 119 상황실이 그랬는데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매년 이렇게 119에 접수된 신고를 분석하고 또 통계화하고 있는데, 엄상현 기자가 119 상황실의 지난 한 해를 정리해 드립니다. 52.2초에 한번 꼴. 지난해 전북 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접수된 신고 빈도입니다. 한해 동안 모두 60만 3천여 건이 접수됐는데, 이건 직전 해인 2020년보다 7만 5천여 건, 14.3% 증가한 수치입니다. 어떤 신고가 얼마나 늘었을까? 화재가 1만 2,800여 건, 62.9% 늘며 증가폭이 가장 컸고, 구조는 13%, 구급 11.9%, 대민 출동 10.3%, 민원 24.2%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유형의 신고가 늘어났는데 특히 화재가 5천여 건이나 증가한 게 눈에 띕니다. 현장 출동과 비출동으로도 나눠봤습니다. 화재와 구조, 구급, 대민을 위한 현장 출동은 25만 2천여 건으로 41.8%, 출동하지 않은 의료 안내와 민원 상담 등은 17만 3천여 건, 28.7%, 무응답이나 오접속 등이 29.5%를 차지했습니다. 신고 유형별로 신고가 집중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화재 신고의 경우 의외로 7월과 8월 여름철에 많았고, 구조 신고는 여름철 막바지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9월과 8월, 구급 신고 역시 8월, 9월, 10월 순으로 신고 빈도가 잦았습니다. 도민 안전이 급박한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 지령을 내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유형별로 봤더니 화재는 55.7초, 구조 55.8초, 구급 54.8초, 기타 30.5초로 평균 48.05초가 소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화재 신고의 경우 먼저 출동 지령을 내려놓고 출동 중 화재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 같은 출동 예고 지령 실시율은 전체 화재 신고의 63.7%로 나타났습니다. 도소방본부는 이번에 분석한 결과를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 업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